지난 9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이파.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던 이파는 기술 중심의 박람회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 행사의 모습으로 발돋움했습니다. Atmosphere is wonderful. It's great. Everyone is so kind. Everyone open to talk with you. That's awesome. It was his birthday not that long ago, and so we gave him the tickets as presents. Present. 하지만 모든 행사 뒤에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는 법. 새로운 AI 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LG전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정확하게는 올해 한 2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그런 전시다. 그래서 이번 이파는 진짜 정말 잘 끝나기만 해도 성공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이걸로 하지 마. 됐다. 문제가 없네요. LG AI를 인공지능이 아니라 공감지능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정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내 환경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를 파악을 하고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공감지능 AI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닌 Affectionate Intelligence로 정의한 LG전자. LG전자 부스는 이 다정함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AI 홈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That it's something that understands you and helps you in your daily life, in your daily routine. Yeah, something you can bond with and It's a good thing becaus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because we are humans and the feelings needs to be expressed. LG전자의 다정함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따뜻한 미래 기술을 상상하는 SF 소설가 김추엽 작가의 시선을 부스 곳곳에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김추혁 작가랑 콜라보를 하게 된 계기도 AI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우리 기술은 이거야 라고 소개를 하고 주입식으로 넣기보다는 SF 소설 작가의 눈을 빌려서 아 진짜 이러한 집이 있어요. 그거를 이번에 LG전자 부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자 이제 작가님이랑 연락을 했고 가전제품 전시장이라는 곳에 쭈뚜루 딸랭을 녹여내는 게 사실 흔치 않다 보니까 저에게도 되게 재미있는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시도를 하게 됐고요. 어떤 삶의 형태를 살고 있는지 그 삶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정말 고유한 삶과 개성을 색깔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AI를 보여주고자 노력한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 엿볼 수 있던 또 다른 포인트는 AI 홈의 허브 역할을 하는 LG 싱큐 온. 집안 전체를 제어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저희가 허브를 만들면서 타사보다 제일 차별화되는 건 이런 서비스의 확장이 유연하게 된다. 다양한 외부 서비스들이 연계되는 그런 환경에서 차별화된 신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I think what's really interesting is like all these parts of your home that now work separately, combining them into one ecosystem and let them all work together. Yeah. 존재만으로 우리 집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LG 싱큐온은 집안 곳곳을 움직이며 사용자와 교감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LG전자에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제로 레이버 홈을 만들자. 즉 가사 노동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라고 목표를 지향점으로 좀 잡고 있는데요. AI 홈 하면은 그냥 편하게 내가 쉴 수 있는 곳, 따뜻한 곳, 편안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if you go for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regards to the classic speech models, language models, this is not intelligence, this is just statistics. But if that can be combined with a good interaction with the people, and so, yeah, I guess that would be at least helpful. At the end, I think AI is coming here to help us with our daily tasks so we can focus more on what we are passionate about. 다정함을 바탕으로 한 공감과 연결. LG전자가 보여준 AI 홈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혁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LG AI 홈에서 어떤 삶을 상상하시나요?